젤렌스키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히로시마에 도착한 직후부터 그야말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광폭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G7 정상들을 만나 지원을 호소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는 F-16 훈련 지원을 포함한 새 군사 지원 패키지도 끌어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복 차림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정상들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G7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세션에 참가한 젤렌스키는 오늘도 주요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에게 F-16 훈련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새 군사 지원 패키지도 발표하자 젤렌스키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하고 젤렌스키도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지원 방침을 재확인받은 겁니다. And we spoke about very difficult decisions and you did it with the training mission. We are very thankful. 앞서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긴밀한 인도 모디 총리와 만나 자신이 제안한 평화 공식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스케 사마단 के लिए भारत और निजी रूप से मैं स्वयं हमसे जो कुछ भी हो सकता है G7 정상들이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Посмотрите на т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обсуждаются и принимаются в Хиросиме на саммите семерки, и которые нацелены на двойное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с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중국도 대만 평화를 언급한 공동 성명 내용을 두고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